여기가 162번 버스 정점, 143번 버스 정점. 여기 쭉 올라가면 북한산 국립공원이고 110번 정점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여기 이쪽에서 장례식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담배를 무지하게 폈네. 응? 어디 가나 길바닥이 아주 제틀이야. 어디 가나 에?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정릉천. 여기가 정릉3동. 예, 정릉3동이고, 뭐, 재개발 한다는 얘기, 뭐, 재개발을 한다는 말이 많은데, 하여튼, 언젠가는 뭐, 재개발을 하겠지, 뭐, 예, 낙후된 지역이니까, 뭐. 정릉골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릉골 이쪽으로. 정릉골로 올라가는 길. 정릉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오늘 원앙이 많네. 엉크리고 추우니까 엉크리고 앉아있네. 그래 여기 산수의 나무, 산수의 나무. 여기 산장 아파트입니다. 여기 엄청 오래됐지. 산장 아파트가
산장 아파트가 여기 엄청 오래됐어요. 한동 있고 두동 있고 여기가. 60몇 년도니까 6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산장 아파트가. 관리 처분 인가를 축하드립니다. 정남권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박경리 토지 옥수빌라 이 빌라도 엄청 오래돼 보이네요 보니까. 산장 아파트가 저기 나동이고 저쪽이 가동이네 보니까 엄청 오래. 시방이야.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야, 이거? 응? 이 배달 시켜 먹고 여기 쓰레기를 그냥 시방 안 치우네, 이거를. 응? 슈퍼마리오가 있네 여기 슈퍼마리오.
달고 맛이 좋은 구수한 알밤. 아주 싸게 구매합니다. 공주 알밤이라 즉석에서 구운 따끈따끈한 우드 군밤이 아주 싸네요. 또 그 앞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아니죠. 아, 여긴 길이 없네. 길이 없어. 이쪽으로 내려가야 돼. 저기 임금님 짜장면 집이 스타 짜장면이라서 짜장면 맛있습니다. 예. 근무하고 왔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국민대학교가 나오고 안 되겠어.